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8도를 비롯해 구미 20.6, 포항 19.3, 안동 19.9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 높았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겠고 모레 낮부터는 경북 서부 내륙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점차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11도를 비롯해 2도에서 12도의 분포고 낮 기온도 오늘보다 4, 5도 높겠습니다. 심장마비 증세의 경우 얼마나 빨리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리거나 후유 장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의 설명에 따라 침착하게 잘 대응한 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긴박했던 순간을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119에 김천 씨 한 가정집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협심증을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22살 딸의 신고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를게요. 양쪽 젖꼭지 중간 깍지 끼고 팔꿈치 펴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혈액이 뇌와 온몸으로 공급될 수 있게 심장을 압박하는 이른바 심폐소생술을 하라는 지시에 딸은 침착하게 따랐습니다. 신고 6분 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를 작동시켜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제세동과 심폐소생술 현장 도착해서 한 이어지는 응급처치가 계속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환자는 의식을 회복해 곧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전문의는 즉각적인 심폐소생술 처치가 없었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따님이 간호사가 아닌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뭐 아주 침착하게 초기 대응이 잘 됐고. 전문가에 따르면 심장이 멎은 상태로 아무런 조치 없이 4분 이상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0분 이상이면 뇌사 상태에 빠져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4분 이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도 보고 미안하고 그랬네요. 너무 대견하고 고맙고 그래요.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한 정부의 철수 방침에 따라 대구 지역 업체 직원들도 모두 귀환했습니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두고 있는 3개의 지역 업체 가운데 서도산업이 지금까지 직원 1명을 체류시키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귀환해 모두 철수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가 계속되면서 낚시 가방을 전량 개성에서 생산하던 업체는 거래 업체로부터 주문이 끊겼고 짐구류 생산업체는 납품 물량을 맞추지 못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2011년 5월 구미 단수 사태와 관련해서 구미와 칠곡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일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라고 1심에서 선고했습니다. 재판은 구미 칠곡 지역 주민인 전체 원고 17만여 명 가운데 재판부가 특정한 10명의 대표 원고를 상대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구미 씨에 대해서는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서관 도시로 꼽히고 있는 구미 씨가 7년째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독서 문화 정착에 밑거름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씨의 도서관 기반 시설은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인구 대비 열람석 수는 전국 1위이고 장서 보유도 80만 건으로 전국 3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작한 것이 한 책 하나 구미 운동인데 올해로 벌써 7년째입니다. 올해는 한글 창제를 다룬 역사 동화 초정리 편지가 올해의 책으로 선정돼 학교와 새마을 문고 등으로 배부됐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책을 시민들에게 많이 노출시키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운동이 특히 의미를 갖는 것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올해의 책 선정에 해마다 2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책을 추천하거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작가와의 만남에 2,000명이 넘는 시민이 찾았고 독후감대의 응모 편수만도 3,000여 편에 이릅니다. 이 운동을 계속해서 주부들한테 책이 좀 쉽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미시는 한 책 읽기 운동이 자생적인 독서 문화 정착에 다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후감 응하는 어떤 그 작품 수라든지 또 그 수준이라든지 또 책 수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하는 호응도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독서 저변 확대는 물론이고 책을 통한 시민들의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어제 오늘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대구시 북구 산격동 도시가스 기계부품 제조 공장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늘 낮 12시 10분쯤에는 대구시 남구의 한 원룸 2층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에도 대구시 북구 침산동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내부와 집기 등을 태워서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오늘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시민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건강걷기대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두류공원 주변 4km를 걷는 대회로 참가자들은 올바른 걷기를 배우고 걷기의 중요성을 체험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제주와의 K리그 클래식 9라운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백종철 감독의 데뷔전으로 치러진 오늘 경기에서 대구FC는 전반 31분 제주의 마라냥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20분 아사모아의 극적인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하며 최근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진호와 황일수가 경고 누적으로 빠진 경기에서 선전한 대구FC는 다음 주 일요일 홈에서 부산을 상대로 시즌 첫 승에 도전합니다. 조선시대 경상가명의 풍속을 재현하는 올해 첫 행사가 오늘 경상가명공원에서 열려 경상가명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군 활동과 수문군 교대의식, 시각을 알리는 타종인 경점시보의식을 재현했습니다. 경상가명 풍속 재현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는데 올해 행사는 오늘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여름이나 비가 내릴 때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찻사발에 담긴 전통, 그 깊은 울림을 주제로 오늘 문경 세제 일원에서 개막됐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되는 축제 기간 동안 도예 명장 특별전을 비롯한 전시회와 도자기 빗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축제 추진위는 찻사발 깜짝 경매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일부 품목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가 어제 개막돼서 주재관에 설치된 환상적인 별자리 터널과 로봇팔 체험, 동전 블랙홀 체험, 1.8m 천체 망원경 포토존, 3D 입체 행성 체험 등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또 태양계 행성 학습 전시물인 솔라 시스템, 태양 실시간 화상 중계 시스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전시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영천 보현산 별빛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